고양시에 있는 서울릉은 서쪽에 있는 다섯 개의 릉이라는 뜻으로 구리 동구릉 다음으로 규모가 큰 조선 왕실의 왕릉군입니다. 세조의 아들 의경세자의 묘를 이곳에 처음 조성하였고 이후 여러 왕과 왕후들의 능이 조성되어 다섯 개에 이르고 서울릉 안에는 왕릉 다섯 기 위에 두 개의 원과 한 개의 묘가 있습니다. 창릉은 조선 왕조 8대왕 예종과 개비 안순왕후 한씨의 능입니다. 창릉은 서울릉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합니다. 형인 의경세자와 인수대비의 능 경릉과 장희빈의 대비묘를 지나 언덕을 오른 후 정성왕후의 능 홍릉을 지나 조금 걷다 보면 창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종은 조선의 8대 국왕으로 본명은 이왕입니다. 세조와 정희왕후의 차남으로 태어나 아버지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른 후 해양대군으로 봉해졌으며 친형 의경세자가 사망하자 왕세자로 즉위합니다. 세조 말년에 대리청정을 수행하다가 세조 사망 후 세조의 뒤를 이어 즉위했으나 제위 1년 만에 사망합니다. 타살로 생을 마감한 단종을 제외하면 조선의 역대 왕 가운데 인종과 함께 가장 단명한 왕입니다. 아버지 세조가 쿠데타로 즉위한 뒤에도 원래 그는 왕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맏형인 의경세자보다 12살이나 어린 데다가 의경세자는 여러모로 유력한 흥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왕자 시절 군호는 해양대군이었는데 의경세자가 만 19살의 나이로 급사합니다. 형의 급사로 세자가 되었고 세조가 죽기 하루 전에 선의를 받아 왕위가 됩니다. 세자 시절에는 얌전하고 똑똑하여 혼자서 정치를 주도하지 않고 여론을 존중하는 국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받았지만 짧은 재위 기간 내에 벌어진 남의 옥사로 인해 의심 많고 쪼조난 왕으로 평가됩니다. 남의 옥사란 남의는 태종의 외손으로 힘이 세고 활을 잘 쏘아 1457년에 무가로 장원급제합니다. 이 시의 난을 평정한 무공으로 적개공신 1등에 책록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주 야인을 토벌하는데 세운 전공으로 세조의 총애를 받아 27살에 공조 판서가 되고 그 뒤 병조 판서가 됩니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왕위에 오르자 강희맹 등 훈구 대신들이 그가 병조판서의 직임에 적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였고 평소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예종은 이를 받아들여 병조판서에서 해임하고 겸사복장으로 자천시킵니다. 이러한 때 혜성이 나타나자 그는 혜성이 나타남은 묵은 것을 몰아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징조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유자강이 엿듣고 예종에게 남이가 역모를 깨하려 한다고 고변합니다. 이 고변으로 남이를 비롯한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처형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이 장군은 임진왜란 전까지 난신으로 인식되었지만 순조 때 남이 장군의 후손인 우이전 남공철이 그의 억울함을 상소한 것이 받아들여져 신원되었습니다. 남이 장군의 묘는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에 있으며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남이섬에 있는 남이 장군의 묘는 가묘입니다. 또한 자신의 왕권과 정통성 확립을 위해 수양의 묘호를 세종대왕보다 높은 세조라는 묘호를 고집하여 이를 관철시킵니다. 신하들은 신종, 성종, 예종 등의 묘호를 올렸지만 예종은 수양의 묘호를 세조로 높이는 것이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잔탈한 자신의 왕가의 정통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했는지 막무가내로 수양의 묘호를 세조로 고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국대전의 변찬은 세조 때 시작을 했지만
지지부진했었고 경국대전의 편찬 작업을 다시 감행한 것이 예종이 추진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예종의 치세에 완성되었으나 반포하기 전 급사했고 그 업적은 성종이 이어받습니다. 예종의 정치 스타일은 짧은 재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독불장군 또는 불도저 같은 스타일로 평가됩니다. 예종은 어린 나이에 등극하였지만 업치주의에 입각한 강력한 왕권을 만들고자 엄격한 통치를 지향했으며 선왕의 지적에 힘입은 홍구파 세력과 대립하여 개혁정책을 펼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계획은 신숙주 한명회를 중심으로 한 홍구파의 견지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모친인 정희왕후마저 예종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원손으로 제한대군을 두었으나 어린 나이 때문에 예종을 이어 왕위에 오르지 못했고 의경세자의 아들 자을상군이 보위에 오릅니다. 안순왕후 한씨는 본가는 청주고 청주 부원군 한백년의 딸입니다. 1460년에 한명희의 딸 장순왕후가 세자빈에 책봉되어 가례를 행하였으나 이듬해 아들 인성대군을 낳은 후 산후병으로 사망하자 1462년 세자빈에 간택되었고 1468년 예종이 즉위하자 왕비로 책봉됩니다. 이듬해 예종이 병사하여 1471년에 인해 대비로 봉해집니다. 1497년에 명희 대비로 책봉됩니다. 소생으로는 제한대군과 현숙공주가 있습니다. 세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법치주의에 입각한 강력한 왕권을 꿈꿨지만 즉위한 지 1년 3개월 만에 족질로 경복궁 잠의당에서 20살의 어린 나이로 사망합니다. 강력한 개혁정치를 추구했던 예종과 안순왕후 한씨는 이곳에 잠들어 계십니다.